안녕하세요. 얼바인데드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저 얼바인데드가 살고 있는 여기 미국도 지금은 온통 바이러스 세상이 됐어요. 우리의 잡도, 우리의 생활도 모든 것이 사실 바이러스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제 없죠. 요즘 상황에서는 사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힘들게 고통받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제일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좀 위안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고 싶은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정말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알아요. 근데 정말 더 힘들고 고생스러워가지고 밤에 잠도 잘수 없는 그런 분들은 사실 마음 편하게 내 유튜브 영상도 못 보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가요? 오늘 우리 주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어떨까요? 나도 힘들지만 사실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한 번쯤, 지금쯤 한번 돌아보고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제예요. 우리가 오늘 당장 해야 할 것은. 오늘은 내가 아닌 내 주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연꽃은 더러운 호수에서 피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오늘 그 연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얼바인데디와 끝까지 함께 하세요. 얼바인데디는 며칠 전에 가까운 한인병원에 전화할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전화를 딱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디 가셨나요? 네, 거기 직원왈. 의사 선생님께서 봉사활동을 나가셨대요. 발런티어를 나가셔가지고 지금 진료를 볼수 없답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저 얼바인데디는 와, 이런 시기에? 네, 미국이란 나라는 많은 건전한 시민들이 발런티어와 도네이션을 하면서 이 사회가 보다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정말 두려운 시기잖아요. 옆에 누구 한 명, 가족 외에는 가까운 사람 오면은 정말 멀리 떨어져야 되고, 네, 마스크 꼭 껴야 되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기인데, 제가 연락드렸던 한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발런티어를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실 좀 끄러웠죠. 이렇게 그냥 주위에 경계하고 사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뭐할거 없을까? 요즘 뉴스들 많이 보시죠? 아무래도 계속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들 많이 챙겨보실 거예요. 세계 확진자가 몇 명이다, 뭐 미국 확진자가 얼마다, 사망자는 얼마다. 매일 하루에 2, 3만 명씩 증가를 하죠. 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뉴스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 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뭐 권고안도 나오고 명령도 나오고 또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쏟아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많은 정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시죠? 당장 나와 또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다들 많이 관심 있게 보실 거예요.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눈에 잘안 띄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장 이쪽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는 지역이 뉴욕을 중심으로 한이 동부 지역입니다. 뉴욕 주지사는 얼마 전에 은퇴한 의사, 간호사, 네, 의료 인력들한테 뉴욕으로 와달라는 호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에 수천 명의 의사, 간호사, 의료 인력들이 뉴욕으로 달려가서 지금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현직에서 은퇴한 나이가 많으신 의료 인력들이에요. 사실 그분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더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취약 계층들이죠. 그러나 그분들은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그런 열망 속에 사실 다들 막 뉴욕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얘기하신 게 기억에 남네요. 나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남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에게는 아주 내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을 하면서 뉴욕으로 많은 의료 인력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은퇴 인력과 함께 사실 그래도 또 인력이 모자라니까 의대생들, 네, 간호학과 학생들 같은 예비 의료 인력한테도 사실 또 호소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와서 일을 먼저 해달라. 그리고 나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3일 만에 뭐 7만 명인가 왔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정말 많은 의료 인력들이, 예비 인력들이 계속 또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서 계속 와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의료 인력이라 그래가지고 바이러스가 피해가진 않아요. 물론 그들은 의학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위험하고 어떤 것이 덜 위험한지는 좀더 남들보다 많이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사명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봉사정신?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좀더 의학적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죠.
무슨 생각일까요? 저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알 수 있죠. 네, 고귀한 생각이고 정말 필요한 생각이라는 것을요. 우리 전체의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분들, 봉사활동하시는 의료분들의 건강이 가장 먼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비단 의료인들과 미국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ABC 뉴스 유튜브 페이지에는 Volunteers in South Korea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한국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얘기죠.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격리 조치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담고 음식을 배달하고 그런 활동이 되게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죠. 그 영상이 미국에서 공개가 되면서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한국의 정말 대단하다, 한국의 청년들이 멋지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건전한 사회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한인 사회는 어떨까요? 미국의 주요 교회와 종교단체들 그리고 한인 사회, 사회 단체들은 이웃과 공동체를 돕고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제 마스크를 막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마스크 없는 분들한테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사 또 음식 준비해 가지고 음식을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취약한 계층 나이 드신 분들이 장을 보러 가기가 힘들면 대신 장을 봐드리는 그런 서비스들도 무료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병원과 공공단체에도 마스크 자체가 없어 가지고 많이 고생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마스크를 막 수천 장씩 사서 의료단체와 공공단체한테 제공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연꽃처럼 정말 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얘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지역 한인단체와 방송국들은 한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빨리빨리 올바른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정부의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없는,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도와주는 서비스들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한인 기관장들, 기업, 한인 기업의 대표들은 또 점심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그런 한인 단체나 방송국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 주위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보도되지 않는 것들도 말이죠. 정말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어떤가요? 혹시 지금 마스크 사러 어디론가 가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휴지 사기 위해서 막 인터넷을 클릭하고 계신가요? 스팸도 없고 휴지도 없고 쌀도 없고 없는 것이 너무 많죠. 모두 사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집에만 이렇게 계속 집에만 너무 계시다 보니까 사실 우리 주위에 대해서는 신경을 너무 안 쓰시지 않으셨나요? 어때요? 이제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덜 불편하신 분들은 남들을 위해서도 조금 더, 주위를 위해서 조금 더 한번 뭔가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미국 사회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미국 내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지금쯤 한번쯤 함께 생각해 볼 시기 같습니다. 볼런티어와 도네이션이란 건 사실 누군가를 동정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볼런티어와 도네이션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미국에서 총기 구입이 많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어떤가요?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막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걱정해가지고 그런 총기 구입하시는 거 아니었었나요? 이제 지금 시기에서는 총기 구입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를 위해서 볼런티어와 도네이션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볼런티어와 도네이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디서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먼저 구글에서 코로나 도네이션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명칭 있잖아요. 저 얼바인 대디는 얼바인시리에 살고 있으니까 얼바인 코로나 도네이션 얼바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믿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쉽게 손쉽게 도네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고 그 단체, 그 조직이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10불이면 10불, 20불, 20불, 100불이면 원하는 금액만큼 손쉽게 카드 결제하면서 도네이션 할 수 있습니다. 또 거주하고 계신 곳 주위에 많은 한인 단체들이 발런티어와 도네이션을 기다리고 있어요.
평소에 주위에서 들어보셨던 뭐 한인회나 이런 사회 단체들한테 네, 연락을 하시면 그런 자리들을 지금 현재는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검색하고 주위를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제가 영상에서 어떤 한 단체나 뭐 어떤 조직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좋은 단체나 좋은 조직이 있다면 댓글에 네, 소개글을 한번 올려주시면 안내글 올려주시면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참고하고 좋은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나도 힘들지만 주위에 보시면 더 힘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나도 정말 지루하고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런 기회가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정말 향후에는 더 좋은 얘기들만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 같아요. 오늘도 얼바인 데디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처음 오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응원의 댓글, 많은 댓글로 응원 주시면 저 얼바인 데디는 신나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 공감되시면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